차세대 중형위성 프로그램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. 위성을 그 위성 본체하고 탑재체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. 그중에 위성 본체를 표준형 플랫폼으로 저희들이 설계 단계부터 제작을 완료를 했습니다. 그 목적은 그 다양한 형태의 탑재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형 위성 본체를 만듦에 따라가지고 위성 시스템을 개발하는 개발 기간 및 소요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저희들이 500kg급 중형위성을 개발하면서 저희들이 그 산업체 공동설계팀을 공동으로 운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설계 단계부터 황우현이 가지고 있는 위성의 핵심 기술들이 산업체로 기술 이전을 통해 가지고 향후에 그 수출 또는 후속 위성에 대한 산업체 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0.5m급 고해상도 탑재체를 장착한 기존 위성에 대비해서 중량을 그의 절반 정도의 수준인 약 500kg급으로 설계 제작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더불어서 그 탑재체 국산화 비율이 기존의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CCD를 제외한 모든 품목들이 국산화 개발을 지금 성공적으로 완료를 해서 설계 제작 시험 검증을 완료를 하였습니다. 현재는 그 차세대 중형성 1호 개발은 완료된 상태이고요. 저희들이 금년 3월에 카자흐스탄에 있는 바이코노르 발사장에서 소유주 발사체를 이용을 해서 위성을 발사할 예정입니다. 현재는 그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발사산 캠페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발사산 캠페인에 참여하는 많은 연구원에 대한 사전 방역 대책 및 발사산 캠페인 사전 준비 작업을 철저히 수행하여 성공적인 발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